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보통신입니다. 자, 오늘은 AT336 제품 음성감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스위치 올리시고요. 네, 전원 스위치를 올려주시면 이제 웰컴이라는 멘트와 함께 화면이 노파일로, 지금 파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노파일로 뜨는 거고, 요구만 파일이 있다고 하면 여기 파일명이 뜨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음성감지 녹음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메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메뉴 버튼, 자, 이 화면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버튼이 안 먹기 때문에 아무 버튼이나 하나 눌러서 불을 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네, 꾹 눌러주시면 네, 플레이어 설정 나오시죠. 자, 여기에서 아래 위로 옮기는 거는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플레이 세트, 네, 플레이 세트에서 플레이 버튼, 이 버튼이 확인 버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 세트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녹음 모드, 카탈로그 초이스, 녹음 유형 나오는데, 녹음 모드에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자, 녹음 모드에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노말 모드가 연속 녹음이고요. VOR 모드가 소리가 날 때만 녹음을 할수 있는 음성 감지 녹음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녹음 모드를 한번 눌렀을 때이 검은색 선이 VOR 모드로 가 있으면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예, 나오신 다음에 여기 스탑 버튼을 눌러서 바깥 화면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성 감지 설정하는 방법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바른정보통신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